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사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베트남 답사를 다녀오셨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대하전쟁사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 시즌1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었죠. 졸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는데요. 작년 베트남 전쟁에서는 우리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즌2로 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제가 베트남 현재 우리 한국군의 전적지도 가보지 않고 한국군의 베트남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학을 모면하고자 이번 답사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답사에는요, 역전다방에서 함께하고 있는 심호석 교수님이 동행하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이번 답사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영상 말미에 6.25 전쟁 참전자를 후원하는 기업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정을 출발하겠습니다. 이 여정의 코스는 어땠나요? 네, 다낭으로 베트남에 입국해서요, 호이안, 쭈라이, 꽝아이, 안테, 푸캇, 퀴년, 투이호와, 나트랑, 보통 낫짱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치민시로 들어가는 코스였습니다. 정말 이제 베트남을 절반으로 나눠서, 그냥 베트남이 원래 나라가 길잖아요. 이걸 그대로 따라 내려오는 그런 코스였어요. 파월 한국군 전적지를 짧은 시간 안에 돌아야 했기 때문에 현지 전문 가이드분이 동선 짜는데 꽤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지 전문 가이드이신 이방원 부장님은요, 파월 한국군 전적지 전문 가이드십니다. 그동안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가이드를 하며 여러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정확한 부대 위치 및 당시 파월 한국군의 사정을 생생히 이분한테서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상의 코스는 솔직히 일주일 안에 돌기는 굉장히 무리인 코스였어요. 하루 평균 한 4시간 정도 차량으로 이동했고요. 그나마 소수 인원으로 답사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베트남 날씨가요, 아침 6시 반에 이미 섭씨 30도를 웃돕니다. 그래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 파월 한국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었나요?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첫날 도착하자마자 다낭 박물관에 갔습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함축한 부조물과 베트남전의 유물들이 좀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곳은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이지만 에어컨을 안 틀어줍니다. 베트남은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에어컨에 좀 인색해요. 그리고 다음날 하이반 고개를 갔었는데요. 베트남전 최대 격전지로 이곳에 우리 해병대 일부 병력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 파병된 우리 한국군 부대가 가장 북단까지 간 지점이었죠. 그리고 호이안의 해병여단 본부도 가보았습니다. 근데 다 없어졌고요. 국기계양대, 우리 해병여단 본부의 국기계양대의 주춧돌만 남아서 겨우 이거를 길가 밖으로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안내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현재 이 베트남 분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병옷을 입으시고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해병 위병소와 벙커도 남아 있었는데요. 해병 위병소 벙커는요, 어느 구멍가게 안에서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에도 나와서 가장 논란이 되었었던 호미마을 위령비도 갔었습니다. 이 호미마을 위령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베트남전 시즌2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쭈라이 승전 기념비를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쭈라이 미군 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격전지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다음에 방문한 곳이 바로 짜빈 마을의 짜빈동이었습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요, 베트남의 승전비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무려 한국군 400명을 사살했다는 기념비가 서 있었어요. 이 짜빈동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요, 베트남전 시즌2 전반부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베트남 답사에서 최고의 난코스 안케 지역으로 제가 갔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왜 최고의 난코스인가요? 일단 안케 전적지는요, 해발 600m 이상의 고지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도로 공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 직업에서나 보던 험악한 도로 사정을 극복하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중간 지점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험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현지인의 길 안내로 안케 전적지로 올라갔습니다. 이 베트남 현지인이 제가 너무 지치고 그래서 제가 카메라인 잘 담지 못했는데 아주 긴 마체테 가지고 이렇게 풀숲을 헤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 엄청나게 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다가 꼬꾸라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심호석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내려올 때 내가 저 양반 업고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다. 아무튼 이제 이 638 고지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세운 승전 기념비가 놀랍게도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 베트남 측이 이걸 일부러 안 치운 것이 아니라 치울 돈이 없어서 안 치운 거라고 하네요. 너무 높은 데 있고 이거를 뭐 사람들 보내서 치우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드니까 그냥 놔뒀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 올라가는 길이 험하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 험한 산지를 뚫고 우리가 공격을 감행했거든요. 도저히 제가 상상이 안 갔습니다. 이 맨몸으로 가도 힘든데였거든요. 아무튼 이 안케 지역이 이번 답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다음 날은 맹호 1연대 본부터를 방문했는데요. 어떤 사유지 집 마당에 국기 개량대가 부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 공산 베트남 정부가 일부러 이걸 부러뜨렸대요. 근데 치우진 않았어요. 왜? 또 돈이 없어서. 그리고 백마부대 사령부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정문의 양쪽 기둥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역시 사유지가 됐고요. 곳곳에 총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맹호 26연대 해산진 부대 터를 찾아갔는데요. 여기에서 심호석 교수님이 대활약을 했습니다. 심호석 교수님이 국기 개양대 주춧돌을 찾아냈죠. 그리고 오작교 작전 승전 기념비를 찾아갔는데요. 여기가 이제 도로 확장 공사를 해서 이 기념비 바로 앞까지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에 따르면요. 앞으로 더 도로가 확장되면 아마도 이게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미 이 기념비 바로 앞에 있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은요. 철거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백마 사령부와 백마 29연대가 작전한 혼바산을 갔었습니다. 혼바산은 베트콩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백마부대 승전비도 가봤습니다. 백마부대 자체에서 기념탑을 세웠었는데요.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가장 제가 이때까지 베트남 전적지에서 본 기념비 중에 가장 웅장했지만 주요 동판 등은 철거가 된 상태였습니다. 동판만 철거됐어요. 근데 이제 이건 서 있었죠. 이것도 역시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여정으로요. 호치민시를 방문해서 대통령궁과 전쟁박물관 그리고 그 유명한 구찌 터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궁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 대통령궁도 이제 표를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표를 끊었어요. 표를 끊고 우리가 끊은 표는 이제 가이드들이 갖고 있었고 저하고 심 교수님하고 이제 요번 이제 여정을 준비해 주신 점프 투어리즘의 사장님하고 이렇게 대통령궁을 보고 있었는데 나오는 길에 대통령궁을 보고서 나오는 길에 저쪽에서 오토바이 탄 뭐 제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표 어딨냐? 아 그래서 표 우리 가이드한테 있다. 그러니까 표가 없으면 너네 여기서 돈 내야 된다. 뭐 이러더라고. 아, 표 있다. 우리가 표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 가이드한테 지금 연락해서 표 보여주겠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 어디서 만나자고 해서 오케이, 렛츠고 같이 갑시다. 우리 표 보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티껍게 쳐다보면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삥을 많이 뜯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가서 표를 이제 구입하시면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찌 터널은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게 코스가 20m 코스가 있고 뭐 50m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20m밖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제 이른바 부비트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비트랩도 볼 수 있었고요. 이 구찌 터널이 이 호치민시 인근에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그 영상을 틀어줘요. 영상을 틀어줬는데 한국말로 나오는 영상도 있어요. 아마 베트남이 개방되면서 이제 새로 만든 것 같았는데 뭐 한국말이 나오긴 하는데 들을만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답사는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대하전쟁사 베트남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볼 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만큼 책으로 배우는 전쟁사보단 직접 현지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훨씬 많은 영감을 주었고요. 그래서 전적지 답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파월 한국군의 흔적에 무척 안타까웠어요. 제가 2018년에 이명환 교수님하고 같이 트리키예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트리키예를 방문하면서 어딜 갔었냐면 그 갈리폴리 거기에 갔었거든요. 갈리폴리 그 영국군이 상륙작전 했던데, 근데 이 갈리폴리를 가서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 트리키예 측이 거기에서 전사한 영국군 묘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놨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 영국인하고 호주, 뭐 안잭, 뭐 뉴질랜드 관광객들이 이 트리키예를 찾아서 여기에 꼭 와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쟁은 이미 끝났으니까 너네도 기억할 게 있고 우리도 기억할 게 있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증오나 이런 걸 더 이상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이런 곳에서 이런 전쟁을 했고 우린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키예가 굉장히 이 영국군 전사자의 묘지나 이런 그런 걸 굉장히 잘 만들어 놨었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이 트리키예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50여 년 전에 이들과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모두 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더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우리 파월 한국군의 이 흔적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 맹호 부대 그 부러진 그 국기계양대 거기도요, 그 현지 가이드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10년 전만 해도 그 맹호 부대 마크가 선명했대요. 근데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희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유지로 있던 이러한 전적지들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 파월 가셨던 많은 그 참전 용사분들께서 여기를 많이 왔다 가셨대요. 왔다 가셨는데 이제 그분들도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이 와서 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면 도대체 이걸 누가 기억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베트남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파월 한국군의 유물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여건이 된다면 제가 이제 요번에 저희한테 많이 협조를 해주신 그 점프 투어리즘의 사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여건이 된다면 제가 소수나마 이렇게 좀 답사단을 한번 꾸려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저도 같이 다시 한번 이런 전적지 답사, 베트남 전적지 답사를 한번 해볼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베트남 전 시즌 2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제가 잘 준비해서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 전 한 기업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우선요, 영상이 좀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요. 내려앉은 천장, 그 다음에 테이프로 이어붙인 가구, 곰팡이로 인해 얼룩진 벽지, 그리고 씻는 공간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이 화장실. 현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기엔 너무 충격적인 이 집이죠. 그런데요, 이곳에 거주하는 분이 한국의 위대한 노고를 한 영웅이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 당시 이분은요, 한국의 자유를 위해 자원까지 하며 참전했지만 평생을 녹록치 않은 형편에 이같이 생활고를 겪어온 그런 분입니다. 현재 94세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용사는요, 시력이 흐릿하고요, 귀도 어두워졌고 거동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부암이라는 병까지 앓고 계시죠. 하지만 화장실에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한 달에 두 번 목욕차가 올 때만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이 참전용사분은 현재 무더운 여름 피부암이 악화되지 않게 화장실에서 씻을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너무 평범한 일상생활이라 제가 참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다행히도 이 소식이 한 국내 기업에게 전해졌고요, 참전 용사가 그토록 바랬던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임프레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6.25 참전용사 후원을 진행 중인 기업으로요. 참전용사 소식에 당장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참전용사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화장실부터 전면 수리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다른 후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중임을 밝혔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기업은 적자라는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국내를 비롯한 해외 참전용사에게까지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작년 부산에서 한 참전용사분이 생활고로 마트에서 식료품을 절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히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그런데요, 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 식료품과 편지와 생활비가 담긴 선불카드를 전달한 여성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산의 한 경찰서로부터 이 여성이 이 기업의 임직원임이 밝혀졌는데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인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전의 영웅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도 힘들어 반찬조차 제대로 사드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당시 이 감동적인 편지를 남기며 삭막한 사건만 줄이던 때 가슴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임프레션은요, 이외에도 시력을 잃어가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게 현지 대규모 수술 지원을 했고요. 더불어 전쟁 중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용사를 위해 전동 휠체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참전용사 식사 제공 등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오며 이번 7월에는 생활고를 겪는 태국 참전용사를 위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참전용사에게 기업명이 아닌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프레쉬의 특별한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티셔츠는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란 단어를 주제로 참전용사의 희생, 헌신 아래 우리가 있음을 전하고 그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입기 심플한 디자인과 함께 태극기 라벨, 0625 등 역사적 상징을 담아낸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이 티셔츠는 수익금의 일부가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된다고 하고요. 구매한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하니 뜻깊은 일에 동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프레쉬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